평소에 워드나 한글 파워포인트를 이용해서 보고서나 문서를 작성하시는 분들 중에 여기 보이시는 이 기호를 모르신다면 이 영상을 꼭 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오늘은 워드, 한글, 그리고 파워포인트에서 텍스트를 입력할 때 눈금자에 보이는 바로 이 기호에 대해서 알아볼 겁니다. 이 기호는 인덴트 마커라고 하는데, 인덴트 마크가 뭐냐? 텍스트를 입력할 때 여러분들이 들여쓰기라던가 혹은 내어쓰기를 할때 보통 단락 기능을 이용해서 들여쓰기, 내어쓰기를 설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보통 대화 상자에서는 들여쓰기나 내어쓰기를 몇 글자를 할지 혹은 포인트 단위를 사용해가지고 몇 글자 혹은 몇 pt 들여쓰기, 내어쓰기 할지 설정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몇 글자를 들여쓴다 혹은 몇 pt를 들여쓴다 이렇게 숫자로만 봤을 때는 이게 정확하게 얼마만큼 들여쓰기 되는 건지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때 이 인덴트 마커, 들여쓰기 마커라고 하는데 눈금자에 있는 이 들여쓰기 마커를 활용하면은 보다 가시적으로 들여쓰기와 내어쓰기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우선 인덴트 마커의 개념에 대해서 알아봐야 하는데 인덴트 마커는 이렇게 워드나 한글 파워포인트 프로그램을 실행했을 때 눈금자를 활성화하면 상단 눈금자 왼쪽에 이렇게 모래시계 모양의 기호가 표시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모래시계 모양의 기호를 인덴트 마커 혹은 들여쓰기 마커라고 하는데 이 들여쓰기 마커에서 위에 부분은 첫줄 마커, 그리고 아래쪽에 있는 거는 둘째 줄, 그리고 마지막에 이 네모 모양, 이 끄트머리 보이시죠? 이 네모 모양을 왼쪽 여백 마커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upper underblock 혹은 first line, hanging, 그리고 left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여기서는 간단하게 첫 줄, 둘째 줄, 그리고 왼쪽 여백 마커 이렇게 부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한글에서 이 들여쓰기 마커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 한글에서는 이렇게 보기 탭쪽 윤곽이 활성화되어 있으면 이렇게 쪽 단위로 문서를 확인할 수 있고 이쪽 윤곽이 활성화되어 있으면 자동으로 눈금자가 표시됩니다. 이 상단 눈금자 왼쪽 위에 보시면 마찬가지로 이렇게 들여쓰기 마커가 표시되어 있는데 이 들여쓰기 마커를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들여쓰기 마커를 활용할 때는 가장 중요한 게각 단락이 문서에서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야 되는데 이 보기 탭에 문단 부호를 클릭하면은 각각의 문장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엔터를 눌러서 줄을 나눈다고 하는데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거는 줄을 나눈 게 아니라 단락 끝을 표시하는 겁니다. 엔터를 누르는 거는 단락 끝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위에서 내려오되 왼쪽으로 꺾이는 이 단락 끝 기호가 있으면은 이한 줄이 하나의 단락이란 얘기고 밑에 내려가 가지고 쭉 보시면은 이렇게 두 줄로 돼 있는데 여기서 단락 끝 표시가 돼 있으면은 여기까지가 하나의 단락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줄씩 있는 문장을 다 드래그해서 첫째 줄 들여쓰기 마커를 이렇게 드래그 해주면은 왼쪽 여백만 들여쓰기 한 것처럼 표시가 되고 이렇게 두줄 이상 있는 단락들을 쭉 드래그해서 첫째 줄 들여쓰기 마커를 이렇게 드래그 해주면은 첫째 줄만 들여쓰기가 적용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반대로 내어쓰기는 어떻게 하냐? 한 줄만 있는 거는 사실상 내어쓰기를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두줄 이상 있는 단락으로 확인을 해보면 내어쓰기는 이 아래쪽에 해당하는 나머지 줄 들여쓰기 마커를 그냥 쭉 드래그 해주면은 이렇게 딱 놓으면은 다시 여기 이렇게 조금씩 조절을 해줘가지고 들여쓰기 간격으로 조절할 수 있고요. 왼쪽 여백은 드래그 하면은 이 위아래에 있는 들여쓰기 마커가 같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왼쪽 여백을 같이 조정을 할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정리를 하면 첫째 줄만 들여쓰기 할 때는 이 위쪽에 있는 마커를 드래그 해주면 되고, 내어쓰기, 그러니까 첫째 줄은 왼쪽으로 나와 있고, 둘째 줄 이후부터 오른쪽으로 내어쓰기를 하려면 이두 번째 있는 나머지 줄 들여쓰기 마커를 드래그 하면 되고, 단락 전체에 왼쪽 여백을 줄 때는 여기 있는 문단 왼쪽 여백, 이 사각형이죠? 이 왼쪽 여백 마커를 이렇게 드래그 해주면 같이 이두 개의 마커가 드래그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들여쓰기 기능을 활용할 때 편한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 목차 봤을 때 왼쪽에는 텍스트가 있고 오른쪽에는 이렇게 페이지가 들어가서 간격이 균일하게 벌어지고 그 가운데 점선이라든가 실선이 들어가가지고 내용과 페이지를 이렇게 분리해주는 탭 작업을 어떻게 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때 이 마커를 활용하면은 보다 편리하게 탭 구분 작업을 할수 있습니다. 자, 우선 이맨 앞에 있는 이게 목차라고 가정하고 작업해 볼 텐데 각 군별 복무 신조가 있고 이 오른쪽에 세 자리 숫자가 페이지라고 가정하고 작업해 보면 이 가운데서 탭, 탭,
탭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해주고, 여기서 보기 탭의 조판부호를 활성화해주면은 각 문장에 입력된 탭 기호들 확인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어떻게 하냐, 이렇게 단락들 드래그 해주고요, 여기서 눈금자에서 탭 간격 주고 싶은 만큼 이렇게 딱 클릭해주면은 탭이 입력된 만큼 간격이 벌어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다시 여기서 이만큼 벌리고 싶다 그럼 여기 클릭해주시면 되고, 원리가 되게 간단한 게, 예를 들어서 탭 누르고 002, 탭 누르고 003, 탭 누르고 004 이렇게 작업했으면은 첫 번째 클릭해주면은 첫 번째 탭, 두 번째 클릭해주면은 두 번째 탭, 이렇게 간격을 벌려서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탭키 입력해가지고 간격 벌릴 때 간혹 보면은 여기는 이만큼 벌어지는데 왜 여기는 이만큼 벌어지지? 이게 이 탭 기호 설정 때문에 그런 거고, 사실 이 탭 기호 설정 자체가 여기 보이시면 이게 왼쪽 탭, 오른쪽 탭, 그리고 가운데 탭, 소수점 탭, 이렇게 여러 가지 탭 종류가 있고, 더블 클릭해 보면은 문단 모양에서 여러 가지 설정 확인해 줄 수 있는데, 사실 이렇게 복잡한 내용 여기서는 안 다루고 간단하게 여러분들 문서 작성할 때는 이 왼쪽 탭 기능만 기억을 해 놓으시면은 문서를 보다 자유자재로 편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렇게 첫 번째 탭만 지정해서 목차 형태 만드는 방법 확인해 보겠습니다. 탭, 탭, 탭 입력을 하고, 여기서 전부 드래그해서 선택해 준 다음에 요만큼 간격 벌려주고요. 그러면은 간격은 벌어진 상태고, 여기 사이에 점선 넣어야 목차처럼 보이겠죠? 어떻게 하냐? 이렇게 삽입되어 있는 이 탭 기호를 더블 클릭하면은 이렇게 문단 모양 대화 상자의 탭 설정 선택이 되는데, 여기서 지금 우리가 삽입한 탭 간격은 350포인트 이거 확인해 주시고, 여기서 채울 모양에 간단하게 뭐 점선 선택을 해 주시고, 추가를 클릭하면은 현재 탭 목록에 방금 우리가 선택했던 채울 모양 점선의 탭 위치 350짜리 왼쪽 탭이 삽입이 됩니다. 여기서 설정 이렇게 클릭을 해주면은 간단하게 목차 모양의 탭 간격이 설정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워드 파워포인트도 내용이 거의 동일합니다. 내용 거의 동일한데 나머지 프로그램도 어떻게 하는지 방법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워드 차례인데요, 워드는 처음 실행했을 때는 눈금자가 활성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기 탭에 표시그룹 눈금자 이렇게 활성화 해주면은 한글과 마찬가지로 상단과 왼쪽에 이렇게 눈금자가 표시가 되고, 들여쓰기 마커도 이렇게 왼쪽에 표시가 됩니다. 방법은 한글과 똑같은데 이렇게 드래그해서 선택한 다음에 첫 번째 줄만 들여쓰기를 해줄 수도 있고, 혹은 왼쪽 여백 이렇게 조절해가지고 들여쓰기 마커 두 개 다 움직일 수 있고요. 또 이렇게 두 줄 이상 있으면은 드래그해서 선택을 해주고 첫 줄만 이렇게 들여쓰기 해줄 수도 있고, 혹은 둘째 줄 이후부터 이렇게 내어쓰기 해줄 수 있고요. 왼쪽 여백 마찬가지로 드래그해서 전체 여백 조절할 수 있고요. 방법은 다 동일합니다. 그리고 워드 같은 경우에는 탭 키 어떻게 설정하냐, 똑같습니다. 탭, 탭, 탭 입력해 주시고, 워드에서는 탭 기호 확인하려면은 여기 홈탭에 단락 그룹 여기 보시면은 편집 기호가 있는데, 이 편집 기호 클릭해 주면은 탭 기호 이렇게 확인해 줄 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드래그해서 선택해 준 후에 클릭하고 쭉 드래그 해주면은 이렇게 탭 기호 설정해 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드래그 해서 간격 조절해 주시고, 근데 여기서 주의할 게, 워드에서는 한 번에 이렇게 쭉 드래그 하면은 탭 기호가 사라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글과 마찬가지로 그냥 클릭해서 추가해 주시는 게 좋고요. 추가해 주신 다음에는 간단한 게 이렇게 쭉 드래그 해서 더블 클릭만 한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채움선 있는데, 여기서 원하는 모양으로 선택해 주시고 확인 클릭하면은 자동으로 채워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파워포인트입니다. 파워포인트는 텍스트 박스를 선택을 해야 텍스트 편집 상태가 되는데, 여기서 눈금자 활성화해서 표시를 해주고요, 쭉 드래그해서 이렇게 첫째 줄만 드래그해서 들여쓰기 해줄 수 있고, 전체 왼쪽 여백 설정 가능하고요, 내어쓰기 할 때는 마찬가지로 내어쓰기 마커 이렇게 드래그해서 설정해주면은 파워포인트도 동일하게 이 들여쓰기 마커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 들여쓰기 마커는 워드, 파워포인트, 한글뿐만이 아니라 눈금자가 있는 문서 작성 프로그램이라면 모두 다 가지고 있는 기능이기 때문에, 이 기본 원리를 알아두면은 어떤 프로그램에서건 전부 활용할 수 있는 아주 유용한 기능입니다. 특히 이 탭 구분 기호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더블 클릭하면은 왼쪽 탭, 오른쪽 탭, 그리고 가운데, 그리고 소수점 있는데, 이 왼쪽 탭은 말 그대로 이 탭 기호가 왼쪽, 이 탭 간격 이후에 있는 텍스트가 왼쪽으로 정렬되는 거고, 오른쪽 선택해서 추가해주면은 설정, 당연히 오른쪽으로 설정되어 있으니까 이 탭 기호가 오른쪽 맞춰가지고 그어보면은 이 오른쪽 탭에 맞춰가지고 텍스트가 정리되기 때문에, 여기서 00000000 이런 식으로 추가를 해주면은 이 오른쪽에 맞게 이 가운데 탭 간격이 줄어드는 거고, 다시 왼쪽으로 이렇게 추가해서 설정을 해주면은 공을 좀 삭제하면 이렇게 왼쪽에 맞춰서 정렬이 되는 거고, 더블 클릭해서 가운데로 설정하고 다시 추가해 주면은
이 가운데 정렬처럼 이 텍스트가 맞춰집니다. 그럼 소수점은 뭐냐? 소수점도 간단합니다. 소수점은 이렇게 데이터가 입력되어 있을 때 예를 들어서 그냥 여기서 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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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탭 이렇게 쭉 드래그해서 여기서 왼쪽 탭으로 설정한 다음에 왼쪽 탭 맞추면은 앞에가 그냥 0000이니까 이 상태로도 그냥 소수점이 맞는데 예를 들어서 혹시나 앞에 숫자가 이렇게 뭐 12, 250, 120, 1000 이런 식으로 되면은 각각의 소수점 자릿수가 들쭉날쭉 해가지고 보기가 힘들어집니다. 이럴 때 이렇게 쭉 드래그해서 이 왼쪽 탭 더블 클릭한 다음에 소수점으로 추가를 해서 바꿔주고 설정을 누르면은 각각의 이탭 이후에 있는 숫자의 소수점 자릿수에 맞춰가지고 숫자들을 정렬해 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배운 게이 들여쓰기 마커, 그 다음에 탭 구분하는 방법인데 이것만 알아도 문장을 보다 일목요연하게 여러분들이 구현해서 워드나 한글 파워포인트에서도 적용할 수 있고 혹은 문서 작성 프로그램이라면 거의 다 눈금자나 이런 탭 기능들이 다 있기 때문에 어디서든 다 활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들여쓰기나 내어쓰기 혹은 탭 설정한 문장들은 아래에 있는 더보기 링크 보시면은 파워포인트, 워드, 한글에서 개요작성 하면서 스타일을 어떻게 적용하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는 강의들이 있습니다. 그 강의 참고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눈으로 확인하면서 적용한 들여쓰기, 내어쓰기, 그리고 탭 설정, 스타일화해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같이 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도움이 되셨다면은 좋아요, 구독을 눌러주시면은 저에게 많은 힘이 됩니다.